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와의 갈등에 불씨를 지폈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을 협업체계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류경선 현 카카오 모빌리티 전략부문 부사장을 신임 공용대표로 내정하며 기존 단독대표 체제를 변경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류 신임 공동대표 내정자는 기존 정주환 대표와 함께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끌어나가게 됩니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티택시 출시 5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 택시 콜 서비스에서 대리운전, 주차, 전기자전거, 내비게이션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촉발된 택시업계의 카풀 반발에 부딪히면서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입니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시기에 공동대표 체제라는 묘안을 낸 것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따르면 류 신임 공동대표는 서울대 전산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0년 모바일 콘텐츠 제공업체인 다날에서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휴대폰 결제의 글로벌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날 대표이사와 다날 유럽 대표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카카오 모빌리티 전략부문 부사장에 합류했습니다. 개발자로 IT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물론 전문 경영인의 경험과 리더십을 갖추면서 정주환 대표와 함께 카카오 모빌리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류 신임 대표는 내달 예정된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공동대표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체제 변경이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시각입니다. 현재 카카오 계열사 중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협업 체계를 영위하는 곳은 총 4곳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3월부터 여민수, 조수영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를 운영하는 한국카카오은행 역시 지난 2017년부터 이용우, 윤호영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역할을 분업하는 구조입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남궁훈, 조계현 각자 대표 체제입니다. 카카오는 초창기 이서구, 이재범 공동대표로 시작한 이후 2014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합병한 다음에도 이서구, 최세훈 공동대표를 이어나가는 등 협업체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임지훈 K큐브 벤처스 대표를 단독 대표로 지명하고 2년 넘게 운영에 나서는 일탈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3월 여민수, 조수영 공동대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공동대표 체제에 강한 믿음을 보내고 있는 김 의장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부닥친 난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장면입니다.